네. 시도. 솔라. 아, 시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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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노래 별로 안 나오는데요. 이거 두 개로만 있으면 되는 거야? 시작. 자. 오, 잘한다. 와!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. 네. 혹시 두 번째 우리 시집 가셨는지. 잠깐만요. 아니 또 구체적으로 꼭 이렇게. 예. 꼭 직접 물어보는. 예. 결혼하셨습니까? 어? 어 왜요? 그래 다 쓰게 됐어.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? 김종민 씨가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셨기 때문에. 네. 김종민 씨를 바라보시고. 네. 김종민 씨에게 느끼는 그 감정을. 어. 음악으로. 멜로디로. 어떤 표현이 가능할지. 좋습니다. 아, 네. 스타트. 땡. 자, 땡. 같은 경우는 어떤 성숙된 어떤 아름다움. 1, 2, 3, 4. 아, 오셨습니다. 자, 그녀가 왔어요. 아, 이렇게 좀 가미된 한이 느껴졌습니다. 예. 보이지 않았나 또 생각을 해봅니다. 정말 그 뮤직비디오의 그 아름다운 소리 때문에 마음까지 따뜻한 그런 느낌이었고요. 네. 어, 제가 정말 제대로 스타킹에서 힐링된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께서는 스타킹 시청자분들 그리고 또 한국 팬들에게 무슨 말씀들께 또 전해드리고 싶은지 궁금합니다. 私たちもとても楽しかったです. 韓国の皆さんもぜひミュージックベルにチャレンジしてみてください. 네, 저희도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. 한국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뮤직벨에 도전해 보세요. 韓国の皆さんの知ってる曲も用意しました. 네, 한국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뮤직벨의 매력을 어필하기 네. 위해서요.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또 좋아하시는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우리 박효신 씨가 불렀었죠? 네. 눈의 꽃이.